서현이는 EA21이요. EA21에서는 뭐 배웠어요? 여러 가지 단어 위주로 배웠죠. 그쵸? 그래서 가을은 얼음. 얘를 좀. 오케이. 그래서 얼음 어떻게 써요? A, U, K. 그래서 오늘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런 것도 줬죠?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쓰기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아는 거야. 오늘 시험 친거 말고, 다음 시험 칠걸 미리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엉뚱한 거 연습하지 마시고요. 22에 있는 클래스 카드, 22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autumn 이렇게 쓰겠죠. autumn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가을입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autumn. 좋습니까? Autumn. 얘를 좀 이쪽으로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냐?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변하다, 변화시키다, 변화는 change 어떻게 써요? 그렇죠, change. 그러니까 Change. change 무슨 시예요? 네, 요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요런 뜻으로 쓰이면 무엇 변화, 무엇을 원하니 변화를 원한다, 이름씨.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뭐뭐 하다면 하다시. 그러면 이 속에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이 안에 뭐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겠죠, 하다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날씨가 변한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날씨가 변한다, the weather changes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것은 변한다? It changes. 날씨가 변한다? 그렇습니까? 날씨가 변하니? 이러겠죠. 네? 무슨 두야, 두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어요? 그것은 변한다. 그게 변합니까? Does it change? 그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다음 계속해서 선물을 교환하다. Exchange presents. Exchange 어떻게 써요? 나머지는 change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present. 그거 전화 없는데요. 됐습니까? exchange presents. 이제는 쓰기 선생님 철저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snowy란 단어 배웠는데 snowy 어떻게 써요? 오케이. 근데 스노우의 뜻이 눈이 덮인이라고 했는데 눈이 덮인은 아니고요. 스노우의 뜻은 스노우가 눈이니까 스노우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눈 내린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눈 내린다? It.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가 되겠죠? 눈 내린다. It is snowy. 눈 내리지 않는다.
눈 내리니? 이제 스노우웨이 눈 내릴 것이다. 오, 무슨 감동 먹었어. 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오케이, 흔히 학생들이 이 녀석 빼먹는데, 오, 소연이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눈 내릴 것이니? 미리 비 스노우이 하면 됩니다. 위에 문장 보여줄까요? 오케이, 얘가 묻는 말을 만들려고 이러고 하는 거죠. 미리 비 스노우이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배웠던 거다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문장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중학교 때까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됐습니까? Exchange presents. 프레젠트 스펠링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의상을 입다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그렇죠. Wear a costume. Wear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Wear a costu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패드 시작하고 처음 그거고요. 일단 말로 쭉 빠르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봄, spring, 수영하다, swim,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것, swimming. 자, 서현이 swimming 스펠링 틀렸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swimming 스펠링은 수영하다는 swim인데 여기다가 ing 붙이면 조심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m을 한번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붙이면 안 됩니다. 헤이 run이죠. 이렇게 ing 붙입니다. cut 마지막 글자를 한번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 모음 글자라고 하는데요. 모음 글자, 자음 글자 이렇게 뒷부분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모자라고 해요, 선생님. 모음은 어떤 게 모음이냐 하면 이런 애들이 A, E, I, O, U, R, A, E, O, U 얘들이 영어의 모음 다섯 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 중에 여기에 U가 있죠.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여기에 스윙 같은 경우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죠. 그러니까 M을 한번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부는. 오케이. 이건 뭐예요? 바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시 됐죠? 바람 부는. 바람이 붑니다 하고 싶으면 비동사랑 합쳐서 어떤 시? 윈디. 바람 부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이제 윈디. 바람 불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예, 비동사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떤 윈디가 어떤 시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의 종류 비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절 스펠링 틀렸는데요. 계절 소리는 뭐예요? 시즌이죠. 그래서 시즌. A를 빠뜨렸습니다. 세손이라고 썼어요. 세손. 세손 아니고요. 시즌. EA가 E나 A가 되는데 여기서 E가 됐습니다. 시즌. 그 다음에 저녁 먹다. Have a dinner라고 했는데요. 저녁 식사 한 개, 저녁 식사 두개 못합니다. 그냥 have dinner. 저녁 먹다. Have dinner. 그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게 autumn이 있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뜻을 가진 가을 뭐가 있죠? fall. 근데 fall은 가을이라는 뜻도 있고, 떨어지다라는 하다시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 피쉬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물고기란 뜻도 있고 여기서 하다시로 쓰이면 낚시하다. 그러면 피싱이 되면 낚시하는 것, 낚시하는 중인. 됐습니까? 그래서 너 낚시하고 있니? 하고 싶으면 Are you fishing? 얘가 낚시하는 중인 이란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겠죠. Fishing 너 낚시하는 중이니?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수영하는 중이니 뭐겠어요? 아, you swimming 하면 되겠고, 너는 걸어서 여행 다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are you hiking? 자, 하이크가 ing 붙이는 과정을 보면 하이크 1로 끝나는 경우에는 1을 빼고 ing 붙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너 조깅하는 중이니? 여기서 주의를 한번더 쓰죠. 원래 조깅하다는 조근데 ing 붙일 때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를 한번더 쓰고 ing 붙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영화 시청을 하다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영화 시청하다. 마치 무비즈 됐습니까? 마치 무비즈 잘 썼네요. 그다음에 에헤이 해브를 이렇게 썼네요. 이게 무슨 해브입니까? 에이 똥강아지야. 파티 열다 할때 해브가 나오는데요. 파티 열다는 have a party 됐습니까? 해브가 뭐 기본적으로 가지다란 뜻을 갖고 있지만 have a party 이렇게 하면 파티를 가진다, 파티를 연다, 파티를 한다라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통째로 알아주세요. 파티 열다, have a party. 그다음에 따뜻한 뭐예요? 따뜻한 warm이죠. 됐습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따뜻합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 is warm. 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뜻합니다. It is warm. 언제?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Oh, is it warm? 언제 따뜻해요? 오케이, 따뜻합니다. 봄에는 오케이, 비동사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도 연습했죠 우리가. 그래서 다음번에 잘 전체적으로 잘 했는데요. 이제 연습해서 다음번에는 이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돈, come on. 네, 저요? 네, 너요?